이곳은 보수동 책방 골목입니다. 한때 헌책방의 메카였던 이곳이 최근에는 경영난과 재개발,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보수동 책방 골목을 현장 속으로 해서 만나봅니다.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실제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. 그때는 책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였죠. 입구에서부터 끝에까지 신학기 때는 사람이 밀려가지고 다니지를 못하고 아예 밀려다니면서 이제 사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 지금하고는 상상을 뭐 초월하죠. 이거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초판문입니다. 예. 이 동네에 그 다녀보면은 예. 이런 걸 파는 데도 있어요. 이런 거는 여기 안 오면은 이걸 만날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어요. 이런 보물단지에 와서 이런 보물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, 손님들이. 맞아요. 꼭 한번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. 부산시는 지난 2019년 보수동 책방 골목을 부산 미래유산 중 하나로 지정했는데요. 그만큼 부산을 상징하는 곳 중 하나인데 계속해서 쇠락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에 부산중구청은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했는데요. 책방 골목을 살리기 위한 지자체의 특단의 조치인 셈이죠. 부산의 유명한 문화유산 중 하나니까 옛날의 이런 모습도 다 담겨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곳에 알려서 사라지지 않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보수동 책방 골목은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전국에 남은 마지막 헌책방 골목입니다. 곧 사라질 유산이 아닌 지속가능한 부산의 미래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요.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산 시민들의 쉼터이자 향수의 골목으로 남길 바랍니다.